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는 28일 오후 청주 성화동 농협충북본부 앞에서 부도덕한 보훈농협 조합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농민기반 수분일 조합 보훈조합장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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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수분율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보훈농협 조합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임단협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지역본부 즉 농협중앙회는 감사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훈농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믿고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체협약 해지하고 노조 파괴를 하려고 작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즉각 보훈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계하고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조합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또 자격 없는 보훈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의 즉각 사과하라며 조합원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농협 충북본부는 감사와 징계권이 중앙에 있어 충북본부 입장에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 서서 조합장 자진사퇴라고 시간을 줬고 조합장은 자진사퇴하지 않고 지금도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직원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롱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의원들과 농민들은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750명 아니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조합장을 끌어내려야 되겠다.